자,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땡땡땡 8만 명 곡 6박 땡땡땡 권고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는데 뭐 감을 잡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뒤에 예, 사진이나 그래픽으로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자,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론 또 어떻게 아이디어를 잡으면 좋을지 반 소장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저는 이 그 주제를 가져왔고요.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니까 신규 확진자 그 수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7월 1주차 때부터 한 2만 명 정도 됐었는데 전일 한 64,167명 정도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다 합니다. 네. 그만큼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름철 하루 최고 한 7만 6천 명까지 나올 가능성이 점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슈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사실상 이제 주변에 그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좀 많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독감도 걸리신 분들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건강에 먼저 유의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게다가 지금 질병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좀 권고를 하면서 금일 이제 코로나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. 그만큼 진단 키트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제로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실내에 우리가 많이 머무르게 되고 여기에서 또 에어컨이라든지 냉방기기를 또 가동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포인트도 세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.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랩지노믹스고요. 이 랩지노믹스는 그 체외 진단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사실상 그 과거에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때 진단 키트로서도 굉장히 좀 유망한 종목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면서 결국은 좀 나머지 이제 시즌이나 다른 기업들은 좀 적자폭을 좀 보여줬지만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 흑자 전환을 계속 좀 유지를 했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 진단 키트 쪽에서만 포커스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체외 진단 서비스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포커스를 잡으면서 영업이익을 좀 잘 잡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기업의 좀 특징이 있다면은 지난달에 그 미국 클리어랩의 그 QDAX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인수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랩지노믹스가 그 클리어랩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제 본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그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제품들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 미국 클리어랩을 통해서 좀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 동사의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도 미국 법인을 통해 이제 클리어랩의 공급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에 뭐 추가적으로 그 두 번째 클리어랩도 좀 인수할 가능성을 좀 점쳐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외에 지금 이 기업은 암 진단과 그리고 이제 영역 확장을 위해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네. 아마 복합적으로 계속 좀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. 사실상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7월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재 조정을 받다가 재차 이제 올라갔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사실상은 지금 그 미국 클리어랩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그 주가의 견인을 좀 했었거든요.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윗꼬리를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랩지노믹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는데 단순히 진단 키트로서의 뭐 모멘텀이나 이슈가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M&A를 통해서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있고 시장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. 자, 그럼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볼까요?
네, 동화약품입니다. 동화약품이요? 이 동화약품은 사실상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이기도 하고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125년 정도 됐는데 뭐 주요 이제 제품들이 뭐 그 약품들이 가스 활명수도 있고 뭐 후시딘 그리고 이제 판콜이 있다 보니까 이 판콜에 대해서도 이제 해열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그 코로나 이슈에 따른 그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상 이 기업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1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4% 증가를 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이 기업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는 이러한 그 뭐 판콜도 있고 그 해열제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동사가 2020년 때 의료기기 회사인 그 메디세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. 네. 그 메디세이를 자회사로 좀 편입을 시켰고 그 지금 메디세이가 지난 5월에 3D 프린팅을 통한 환자 그 맞춤형 인공 하악골 그 제조 기술이 미국에서 특허청에 등록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좀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요. 이외에도 이 기업이 의료기기 회사다 보니까는 순수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포커스를 잡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의료기기 쪽에서도 같이 이제 복합적인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. 6월 말부터.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9,600원대부터 만 원대 사이에 두터운 그 매물대를 지지 구간으로 형성해주고 있고 이평선도 지금 지지 구간으로 앉혀져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는 11,000원대만 잘 돌파를 한다면은 위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제약바이오 쪽에서 동화약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. 뭐 해열제뿐만 아니라 또 역시 동화약품도 새로운 신사업을 통한 성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. 랩지노믹스와 동화약품 살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,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. 자,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지금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이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지금 진단 키트로 쏠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사실 과거에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뭐 진단 키트주, 뭐 최근 떠오른 뭐 초전도체주 이렇게 테마주로 조금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네. 이제 코로나가 아무래도 재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SD 바이오 센서를 가져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여태까지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SD 바이오 센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86.9% 정도 줄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최근 증가하는 이 확진자 수가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인데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동물용 진단 제품과 이 진단 제품 원료 등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노트가 7월 28일에 SD 바이오 센서의 주식을 약 2,261억 원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노트가 이렇게 SD 바이오 센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매수를 했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래서 현재 지금 SD 바이오 센서의 차트를 보시면 네. 최저치가 지금 1,990원을 찍고 이제 바이오노트가 이제 주식을 취득하면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오늘은 코로나 이슈로 이 거래량과 함께 장대형봉 동반하면서 주가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테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한 18,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